자, 고2 6월 28번 지문 갑니다. 어법성 판단으로 나온 지문이었고요. 자, 요 지문에 대해서 전체 내신용으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 내용은 전체 내용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질문을 하는 습관을 꾸준히 들이는 것은 당신을 적극적인 청자로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 이 글 전체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Getting in the habit of 원래 get in the habit of가 자 뭐하는 습관을 들이다죠. Getting in the habit of 자 이 적겠습니다. Get in the habit of ing가 뭐하는 습관을 들이다인데 자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느냐 자 get in 대신에 pick up 써도 돼요. 자 pick up the habit of죠. 자 pick up the habit of ing 그대로 여러분들이 뒤에 거 쓰면 됩니다. 자, get in the habit of 또는 pick up the habit of가 몸하는 습관을 들이다야. 자, 보시면 getting in the habit of asking question 질문하는 습관 들이는 것이 자,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transform 즉 변형시킨다라는 거죠. 이게 정답이죠. 변형시킨다 너를 into transform 무조건 into를 취하죠. 목적어 다음에 변형시킨다 너를 into an active listener 적극적인 청자로 변형시킨다. 자, 요 문장이 뭐다? 주제문이 될 것이다. 자, 이 부분이 역시 당연히 뭐가 돼요? 이 부분이 topic 되겠습니다. 주제. 오케이. 자, 주제가 되겠죠. 자, 보시면 그다음 this practice 이러한 습관이 자, practice는 습관이죠. 이러한 습관이 force 강요한다 유도를 목적어고 목적 격부의 to 부정사오죠. forc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격부의 to 부정사. 이러한 습관이 너를 강요한대 to have 가지도록 뭘 가죠? a different 다른 inner life experience죠. 내면의 삶의 경험을 가지도록 강요한다. 오케이. comma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comma since 뭐뭐이기 때문에죠. 자, 뭐뭐이기 때문에 자, 이외 부사절 you will in fact be listening more effectively. 너가 in fact는 사실이죠. you will be listening more effectively. 네가 좀 더 효과적으로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effectively ly 부사고요. 자, 이문 다시 한번 이 practice 이런 습관이 force 강요한다 너를 to have 가지도록 to have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가지도록 뭐를 다른 내면의 삶의 경험을 since 뭐이기 때문에 you will in fact be listening more effectively 네가 좀 더 효과적으로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 you know that 너는 알고 있어 대디아를 당연히 접속사 되시죠. 접속사 that sometimes 때때로 When you are supposed to be listening to someone, 자, be supposed to 부정사, be supposed to 부정, be supposed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사는 거죠.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자, you know that 넌 알고 있어 대디아를. Sometimes 때때로 when you are supposed to be listening, 너가 듣고 있도록 되어 있을 때, someone 누군가를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도록 되어 있을 때 be supposed to 부정사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 기본적인 동사구의 표현입니다. Your mind 너의 마음은 starts to wander. start 다음에는 to 부정사가 와도 되고 뒤에 동명사가 와도 되죠. 이때 to 부정사 오는데 이때 여기를 wandering에 동명사가 와도 상관없죠. start 다음엔 to 부정사와 동명사 절에 상관없습니다. 너의 마음을 wander하기 시작한데 wander는 배회하다 또는 산만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배회하다 산만해지다. 자 그럼 이때 이 wander란 동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wander라는 동사가 배회하다 산만해지다인데 이 wander의 동의어를 무조건 알아야 돼요. wander의 동의어는 roam, roam 또는 hang around 같은 거 써도 됩니다. hang around를 쓰면은 배회하다, 산만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wander를 시험에서 바꾼다라면 대신해서 roam, R-O-A-M의 roam이나 hang around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은 산만해지기 시작한다 또는 방황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학원의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얘기할 때 선생님 말을 일방적으로 듣기 시작하면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이 중간중간 좀 산만해지고 막 배회하고 여러 가지 딴 생각하죠? 그것도 오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완도를 롬과 행 어라운드로 바꾼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장 All teachers, 모든 선생님들은 너 알고 있다, 데디아를 당연히 접속사죠, 뭐뭐라는 것 자, 모든 선생님들 알고 있어, 데디아를 This happens, 이것이 발생해 Frequently, 종종 With students, 학생들에 있어서 In classes, 수업을 듣고 있는 In classes,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 있어서 종종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It is what goes on inside your head that makes all the difference in how you will convert when you hear into something you learn. 자, 너무나도 중요한 문장이 나왔어요.
자, 이디스 밑줄 쳐야겠죠? 자, 당연히 이디스 밑줄 쳐주시고 이디스 나오고 댄 나오고 자, 이디스 때 강조구문이죠. 이디스 때 강조구문 연결해야 됩니다. 이디스와 댄을 연결시키겠습니다. 이디스 때 강조구문이죠. 자, 이디스 때 이디스와 댄 사이에 뭐가 들어왔어요? 뭘 강조했어? What goes inside your head? 너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것. 관계되면서 what이죠. 뭐뭐 하는 것. 관계되면서 what.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Goes on inside your head. 너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래. 뭐가? 뒤에부터 먼저 해석하는 거죠. 강조 구문은 makes all the difference. 모든 차이를 만드는 거죠. makes all the difference는 모든 차이를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자, makes all the difference. 모든 차이를 만드는 거죠. 모든 차이를 만드는 거야. 어디에서? in how well. 얼마나 잘. you will convert. convert는 전환시키다죠. 자, convert 나오면 무조건 역시 into가 나옵니다. convert와 into가 연결되어야 되겠지. 뭘 전환시켜? What you hear, 너가 듣는 것을 something, 무언가로, 어떤 무언가? something이란 명사 다음에 you learn이란 주어 동사 나왔잖아. 무조건 꾸며주는 거죠. 너가 배우는 무언가로 너가 들은 것을 얼마나 잘 전환시키는지에 있어서 모든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what goes on inside your head, 너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 아주 중요한 강조 구문입니다. 자, 이 부분 역시 주제에 대한 재진술이죠. 이 부분이 주제에 대한 재진술을 볼 수 있어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it is what goes on inside your head. 너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래. 뭐가? makes all the difference. makes all the difference가 모든 변화를 만들다, 모든 차이를 만들다죠. 어디에서? in how well. 얼마나 잘. you will convert. convert가 전환시키다죠. 얼마나 네가 잘 전환시키는지. 뭐를 전환시켜? when you hear. 자,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관계되면서 what이죠. 정답은 당연히 what. 너가 듣는 것 앞에 명사 선행사 없이 명사 꾸며주지 않으면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관계되면서 what. when you hear. 너가 듣는 것을 into 뭐로? something 무언가로, 어떤 무언가? you learn. 네가 배우는 무언가로 전환시키는 건 그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모든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what goes on inside your head. 너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켜주시고. 자, listening. 듣는 것으로는 is not enough. 충분하지 않아. 듣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이 부분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If you are constantly engaged in. 자, be engaged in이 어디에 참여하다죠. 자, be engaged in 어디에 참여하다. 네가 끊임없이 in constantly 끊임없이잖아요. 네가 끊임없이 참여한다면 asking yourself question은 너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에 끊임없이 참여한다라면 about things 일들에 대해 어떤 일들 you are here 주어 동사가 역시 꾸며주죠. 너가 듣고 있는 것들에 관해 너가 너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에 끊임없이 참여한다라면 be engaged in이 참여하다예요. you will find that 너는 알게 될 거다. find 알게 될 거다. that이야를 역시 접속사 되시죠. 접속사. 자, 요 질문을 잠깐 위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화면 편의상. 자, 뭘 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뭘 하게 될 거래? You will find that even boring lecture, even이 심지어죠. even 심지어. 자, boring이 지루한 아닙니까? 심지어 지루한 lecturers. 자, 심지어 강사들도 심지어 지루한 강사들도 become 된다는 거죠. 뭐가 돼? a bit more는 조금 더 이렇게 써면 되겠죠. a bit more 조금 더 interesting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지어 지루한 강사들도 조금 더 흥미롭게 된다는 걸 알게. 그 지루한 강사가 흥미를 일으키는 거잖아. 문장의 주어인 even more lecturers라는 그 심지어 지루한 강사들이 흥미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흥미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주격 보호자리 interesting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interested가 아니고 이 ing죠. 흥미롭게 된다는 걸 넌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Because 뭐뭐이기 때문에 접속사. 자, much of the interest. 이게 주어죠. Because 다음에. 그 관심의 많은 부분이 얘가 주어야. 자, 중요한 건 much야. much. 여기 뒤에 interest 단수잖아요. 단수니까 much 들어야 돼. many 들어오면 안 됩니다. many 안 되고 much. Because 뭐이기 때문에 much of the interest. 그 관심의 많은 부분이 will be coming from 올 거기 때문에. 자, 뭐로부터와 중요한 부분이죠. When you are generating, 네가 생산하는 것, 네가 만드는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 자,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 what the lecturer is
offering 강사가 제공하고 있는 거라기보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What the lecturer 강사가 제공하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when you are generating 네가 생산하는 거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내가 무슨 내용을 얘기한다라도 강의하는 강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면서 만들어낸 생산하는 거로부터 관심의 많은 부분이 오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이 부분 중요해요. When you are generating 네가 생산하고 거로부터 온다는 거야. 이 부분 중요한 빈칸처럼 나올 수 있겠죠. Rather than 뭐라기보다 what the lecturer is offering 강사가 제공하고 있는 거라기보다 이 말이죠. 마지막 문장 When someone else speaks someone else는 다른 누군가 이름 되겠죠.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가 말을 할 때 You need to be 뭐뭐할 필요가 있다죠. Need to 부정사 뭐뭐할 필요가 있다. 너는 thought provoking이 할 필요가 있다. 자 이거 별표 달아 줬던 단어인데 thought provoking은 뭔 말이야? thought provoking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이란 뜻이죠.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thought provoking 너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듣지 말고 그런 마음이 자꾸 방황하니까 wonder, okay? roam이나 wonder라고 그랬잖아. 방황하니까 스스로 자꾸 질문하면서 거기서부터 관심의 많은 거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청자가 되고 여러분한테 발전이 있을 거다 이 말인 거죠. 오케이? Okay?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 보는 잠깐 보죠. 빈칸 추론이라든지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잠깐 잡아보겠습니다. 자, 윗부분 작가 선생님의 화면을 다시 초반부로 넘어가면요. 이 초반부에서 가장 중요했던 문제 형광펜으로 제가 칠하겠습니다. 형광펜. 자, 형광펜 칠할 부분 어디냐면 여기 아까 말한 It is what goes on inside you. 자, 형광펜 칠하고 있죠? 자, that makes all the difference in how well you will convert when you hear into something you learn. 이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강조문의 형광펜 주관식 대비하는 거. 오케이?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바로 위에 wonder라는 어휘를 roam이나 hang around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맨 첫 번째 줄에 getting in the habit 이걸 제목 같은 건 될 수 있는데 어떤 습관을 들이다에 get in the habit of라는 표현도 쓰지만 pick up the habit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pick up the habit으로 그 제목 같은 걸로 나올 때는 오지선대의 그 오지선대 항목에 나올 수가 있어요. pick up the habit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자 밑에 부분은 어디냐 대충 예상이 가능하시죠 밑에 부분 가능한 부분은 여러분 much of the interest because부터 나오는 문장 아예 칠하겠습니다 because much of the interest 그 관심 많은 부분이 will coming from 올 거기 때문에 when you are generating 네가 생산하는 거로부터 rather than 뭐라기보다 강사가 제공하고 있는 거라기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요 부분이 형광펜 문장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핵심 문장이고 주관식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문법적인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 책의 이 지문에 대해서 만약에 그 제목으로 내가 바꾸라 우리가 제목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쓴 될까요 제목으로 자 이런 걸 갖다 제목으로 나온다면 내가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지문 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문 읽을 땐 그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자기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어떤 유형으로 나온 거 내용 일치로 나왔든 뭐 문법성으로 나왔든 간에 무조건 주제나 토픽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글에 만약에 내가 제목을 쓴다라면 쓰면 되겠어 be 써버리고 자 be thought 자, be thought provoking. 자,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되라 이 말이 있죠. Be thought provoking. When 자, 뭐 할 때 네가 when you are a listener, 네가 듣는 사람일 때 when you are a listener. 자, 이런 식의 표현이 여러분들 제목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Be thought provoking when you are a listener.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28번 지문. 선생님 말한 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내용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